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일찌감치 내정설이 있었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습니다. 이 후보자는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가짜뉴스 근절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.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. 언론인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미디어 산업 정책을 총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.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. 이 후보자 첫 일성은 가짜뉴스 근절과 미디어 산업의 도약 등으로 요약됩니다.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.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. 다음 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뒀지만 방통위원장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해 9월쯤 취임할 걸로 전망됩니다.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도 재가했습니다.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재송부 시한이 끝난 만큼 임명 절차를 밟은 겁니다. 다음 달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교체 인선도 예상됩니다. 사실상 윤석열 정부 2차 개각으로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.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도 하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.